1300기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손천 박사입니다. 현재 국회어에서는 생애 최초 장기요양 사업을 개원하시는 초보 대표님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자 만든 게 창업 패키지와 설립 패키지인데요. 그를 통해서 개원 인허가 기초 실무 교육을 지원해드렸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벌써 350군데 기관이 저희 국회와 함께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뭐 23년도에 350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350군데 이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준비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에서도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보를 많이 드렸고 공개된 자료가 많지만 실제 방문 간호나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다고 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격증은 있는데 간호사 면허증은 있는데 3교대 4교대 힘든 분들 그다음 방문 요양과는 다르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좀 처음부터 잘 제공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 복지 서비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돌봐드리고 싶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든지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센터를 처음부터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 다 주목을 좀 해주세요. 소수의 국회의원 회원들한테만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항상 있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다 보니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뛰고 있는 방문 간호센터 요양보다 교육원 대표 그다음 방문 목욕 요양 통합해서 하는 그런 센터장님 모시고 하게 되는데요. 실제 방문 간호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강의 전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원에서 요양부 선생님들 교육도 하시고 방문 간호 교육도 실제로 외부에다 하고 계시고 겸임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방문 목욕은 저희 그 박대웅 국장 많이 보셨죠? 박대웅 국장님이신데 3회 연속 최우수 기관 사무국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죠.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노인분과장으로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장기요양의 모든 것, 현직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이 말씀을 하실 때 선의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막 꼽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8월 18일 날, 금요일 날, 국회 창업 설립 패키지로 개원한 기관수 350곳 돌파 기념으로 단 한 번만 무료로 개강하고 이에 따라서 신청자 중에 단 다섯 분만 선정해서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예. 저희는 강사비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장기요양 사업에 진심이신 분들 근데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분들 평소에 국회의원을 애정하셨던 분들만 신중하게 작성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구글 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리 예고하자면 무료 교육 이후에 정규 편성이 될 겁니다. 유료 교육이 그때는 이제 실무 교육 물론 무료 교육 때 제공하지 않는 뭐 법령과 지침 해석 그 다음에 설치 신고 예시까지 모두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뭐 이번이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유료 교육에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료는 단 한 번이잖아요. 예, 이번에 참석하실 분들 제대로 좀 신청서를 쓰실 때 본인의 사정을 좀 구구절절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표님들도 여러분들이 쓴 신청서를 다 읽거든요. 그 신청서를 보고서 또 선정을 하게 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니까 예, 참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